차성우 위원님 브리핑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66회 정의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복지위원 상임위원회 소관 세 가지의 조례를 리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이용시설의 폐쇄정화조 처리 지원 근거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자치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행정복지위원회 차성우 의원의 대표 발의권입니다. 현재 하수도가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에서 기존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가 폐쇄정화조를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용특별자치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서 하수도가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폐쇄정화조 처리 지원을 규정하여 폐쇄정화조가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새마을 장학금 지급 기준 현실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용특별자치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새마을 장학금 지원 대상과 선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고 성적 및 특기에 대한 신청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새마을 장학금이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난음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2014년 부암동 공동육아난음터가 최초 개소된 이후 2020년 10월 다정동 공동육아난음터에 이르기까지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회원수 또한 2014년 197명에서 2019년 2200명으로 늘어난 많은 세종시민들이 공동육아난음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육아난음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공동육아난음터 이용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공동육아난음터의 일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제5조에서 공동육아난음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난음터 별 또는 생활경역별로 실무협의회 설치 금대를 마련하고 단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와 의무,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공동육아난음터의 위탁 운영 및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육아난음터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공동육아난음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본 위원회 조례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재성 산업건설 위원장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재성입니다. 오늘 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이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브리핑 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면 브리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여러분. 금번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회되는 제66회 동네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안과 16건을 조례한 9건의 동의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관 조례 심사 안건 중 의원 입법 발의안 조례 8건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조례 전국예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재구하고자 전국예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부분별 에너지 시책을 세분화하여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항과 부분별 에너지 시책, 위원회 설치 운영, 빈곤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녹화 계획 수립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 관리와 공원 가꾸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 도입과 운영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된 지역을 건축조례의 지역 범위를 포함시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조례의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 지역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불법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대책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에 강제금, 부과금 연 1회인 것을 2회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위탁 사업자를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비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012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에서 장기공공임대로 제명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외벽 보수를 추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기준 80%의 설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등록 규정과 등록번호 부여, 방치 부착과 도난, 무단 방치 횟수를 위한 등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